2023년 9월 13일에 출시된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하는 카멘 레이드. 카멘은 더 퍼스트 하드 노말 총 3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더 퍼스트 난이도는 4월 10일에 종료되는 이클립스 칭호를 주는 최고 난이도이다. 이 이클립스 칭호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이다도 더 퍼스트 성불자들을 모아 클리어를 도와주고 있다. 일단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관 성불자예요? 지금까지 몇 줄까지 보셨나요? 그동안 못 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나님. 하기, 남으세요. 자, 이거 더 퍼스트 지금까지 파티원 때문에 못 깼다. 나 같은 사람 8명이면 깬다. 나는 무력을 하는 것도 자신 있고 무력을 안 하는 것도 자신 있고 그냥 나는 진짜 나 같은 인간 8명이면 깬다. 컴온. 자, 한 명씩 받으면서 잠시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드님 반갑습니다. 몇 줄까지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못 깨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210줄 무력하는데 다 죽으심. 본인은 무력도 자신 있으신 거죠? 네, 급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배마님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보셨나요? 210줄 무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유. 아, 그게 못 넘어가는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력 대 반 정도 인원이 없으십니다. 본인은 무력도 자신 있나요? 살아갈 자신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버서커님. 안녕하세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다니요. 최대 진도는 4마이너스 3만 9천 차례입니다. 끝까지 못한 이유는 제가 꺼내 이유긴 하지만 그냥 빨리 출발하고 싶나 보네 그냥. 얼마나 트라이 하셨나요? 2에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뭐요? 오늘 깹시다. 버서커님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나 같은 사람 7명 이면 깨는데 난 지금까지 파천 때문에 못 깼다. 딱 3분만 기다려보다가 없으면 도움이 받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파티원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응 그래서 못 깼구나 뭐 요런 개 같은 드립 치면은 주랑 눈 마주치면 아주 편한 곳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드립은 절대 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중단할 겁니다. 아, 나 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서폿은 도움이 구하고 갈게요, 여러분. 뭐 없는데 어떻게 그냥 빨리빨리 가야지. 아, 맞다. 시청자분들 대리 없죠? 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어야 합니다. 자, 먼저 1, 2위, 3, 4 아래 나도 빚정가 좀 들어주고. 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임. 나는 이런 자리에 내가 더 떨리거든요, 항상. 출발점 이다님 포부 말해주세요. 화이팅! 일단 뭐 딜량 뭐 준수하고 카멘의 기운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저렇게 11시 와주는 거 자체가 좀 오래 하신 것 같긴 하네. 저 11시에서 은근히 좀 많이 터져가지고. 방금 봤어? 저 방할 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좋습니다. 저 방금 저렇게 산 것도 산 거야. 아, 수라결 좀 천천히 킬게. 나도 긴장돼. 이 딜 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완전 좀 안전하게 할게요. 지금 일세. 카메를 저지하게. 좀 욕심이었나? 그냥 나중에 쓸걸 그랬나? 근데 지금 딜량은 보시다시피 4-3에서 광폭이 뜰 수가 없는 딜입니다. 이게
이게 준내 남거든요 이들이면. 아 좀 아쉽네요. 일단 진행해요. 수락할 때 메두사 안 걸림. 일단은 너무 불안하다 저쪽. 뒤쪽에서 딜이 안 밀리는 게 원래 덮어 성물 파티가 원래 그래요. 저기 맞으면 뒤져버리니까. 물약 한 6개에서 5개만 들고 가도 되니까 안정적으로 하세요. 다들 알잖아요. 성불에서 저 구간은 딜 원래 밀려요. 그거 해주려고 내가 온 거니까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방송 팟이라 긴장 때문 같은데 다들 잘하신다. 아 원래 저기서 사고 좀 나요. 원래 저기는 크각이 나오잖아.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파티랑 다르잖아. 그러면 괜히 쫄아가지고. 덮어가 아무래도 생존 위주의 레이드다 보니까 보통 그냥 카멘 1사에서 트라이가 안 나던 곳에서 트라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덮어는 여러분도 성불파 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다 잘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더 긴장되지. 이제 물론 이제 그 긴장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뭔 개소리냐 이제 싶겠지만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헬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긴장 되게 많이 돼가지고. 까! 아 지성지서 제 실수. 제가 죽어버렸네요. 성불팟에 수쿠가 있는데요. 브레이커님. 아! 호신투기를 키고 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데이터 온. 자 나는 호신투기를 써야 해. 늙은이 특 음정 넣어서 말함. 초딩 특 특특거림 킹갓 호신투기. 음식 드시구요. 물약 5개 미만 손. 무력은 하되 몸 던지지 마세요. 갑시다. 굿. 아 아깝다. 운이다 운. 아 나이스. 대단히 위험했어. 아 뭐야 미안해 하지마. 아까 좀 빡셌어요. 그 채설 당한 거 봤어. 파이팅. 긴장 풀고. 무조건 잡아요. 자 이것만 조심해. 이것만. 나이스. 수고. 아 굿. 이거는 아까 딜무리가 너무 좋았어. 긴장 푸신 게 한수였던 듯. 굿. 좋습니다. 일단 바꿔도 됐고요. 아까 한번 죽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배바님 실력 보니까 따실 분이었어요. 그냥 여기 다 잘 하셨음. 그냥 님들은 결론 내리면 파티원 탓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물 난다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솔직히 아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무력이 될 만한 파티였는데
그랬어. 사진들 알아서 찍으십시오. 님들이 깬 건데 나 빼고 찍으셈. 그리고 솔직히 이번 판은 좀 운도 좋았어요. 이거가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길 쐈지? 이거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거. 이게 전에도 내가 성불판 한번 해봤는데 버진 다 잘해. 딜이 안 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딜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구간 있지. 여기서부터는 F를 안 끼면 어지간한 땅레몬 원킬이나. 그러니까 살인다고. 여기서부터 딜 밀리는 거야. 그럼 와 살아가지고 긴장해서 와 시내 겨우 왔다. 사다시 왔어. 그럼 수바 여기서 긴장 풀리겠냐. 이제 더 긴장하지. 이래서 딜이 안 나와. 보통 성불팍 가면 확실한 딜러 하나 있으면 좋긴 해요. 이클립스는 계속 말하지만 진짜 파티 운이 답니다. 파티 운. 사람 뽑기도 실력이라는 말 들으면 화나는 게 정상이냐고요? 왜요? 님들 나한테 엘릭서 할 때 실력이라며. 옵션 뽑는 것도 실력이라며. 초월할 때도 실력이라며.